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에게 소중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세월. 신청하신 분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오신 임명순 씨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연이 담긴 물건을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묵. 무슨 묵이죠 이게? 도토리 묵입니다. 도토리 묵이에요? 네. 아니 이게 젓가락으로 잡아도 잡히는 거 보면 진짜 탱글한 건데. 그러니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먹겠습니다.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이고 이거? 참. 이거 바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저희가 묵집을 하는데요. 예. 매일 아침이면 저희 남편이 불 앞에서 이 묵을 쓰고 계세요. 아.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을 해서 예. 이 묵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오늘 전화로 나오셨다는 네. 얘기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남편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좀 해놓으면 집사람 업무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담당입니다. 제 남편 자랑 들어보실래요? 경기도 포천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우리 부부. 남편은 늘 저보다 먼저 식당에 나와 묵을 만들어 놓는데요. 여보. 나 왔어. 아유, 벌써 나와. 좀 쉬지. 아유, 벌써 이렇게 다 준비해 놨어? 아, 당신 힘들까 봐 내가 다 했지. 진짜 묵도 다 했어. 묵도 다 해 놨고. 가서 커피도 좀 마시고 그래. 얼른 들어가요. 이거 옮겨야 되는 거지? 아, 나도 내가 들을게. 아, 왜? 아, 저거 들어가 좀 쉬어. 아유. 아,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이 사람아 무거운 거 들으려고 들어가. 아니, 일도 많이 했는데 왜 그래? 어서 들어가. 저를 무거운 것 하나 들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 무리하고 그러면은 대상포진이 와요, 내가. 이마에도 오고 또 안 그러면 엉덩이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걱정을 많이 해요. 잔병이 많고 허약한 제가 늘 걱정이라는 남편. 어린 아기 돌보듯 저를 챙깁니다. 자, 이거 사과즙인데 응. 아침에 먹는 사과즙은 보약이래요. 드시고. 알았어, 이거 마셔. 아니, 손대지 말고. 이거 내가. 알았어, 이거 마셔. 아니, 할게요. 내가 옮길게. 얼른 마셔, 거는? 얼른 마셔. 아니, 나 좀 이따 마실게. 응. 제 나이 20살, 어린 나이에 만나 살림을 차렸던 우리 부부. 넉넉지 못한 형편 탓에 16년 후에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우나 이발소를 들어가게 됐죠, 이제. 근데 이발만 해가지고는 돈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때를 같이 밀었습니다. 때도 밀고 이발도 하고. 뭐 그 나쁜 짓은 빼놓고 하여간 어쨌든 그 내 몸으로 움직여서 벌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해서 벌었었으니까요. 가진 건 없었지만 열심히 살아온 남편. 고생한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일 겁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신데요. 삼남인력 키우시면서 당신은 없으셨는데 이게 연세가 드시니까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참 안타깝죠. 이제는 아들 내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삶은 참 고됐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시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은 다짐한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러셔서 부인이 생긴다면
우리 아버지와 같은 절차는 밟지 않겠다.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다짐을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무책임한 가장은 되지 않겠다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15년 전에는 더 잘 살기 위해 식당을 열었습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손자국이 있죠. 여기에는 내 손이고 이쪽에는 우리 남편 손이에요. 이걸 지면서 서울에서 집 다 팔고 보험도 다 해약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번 성공해보자 하고 그런 뜻에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거 솥도장도 찍은 거거든요. 하지만 음식 장사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군요. 적자가 계속됐고 남편은 막노동까지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굴타리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울타리가 없으면 굉장히 춥고 쓸쓸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장사도 잘 되고 여유를 찾았지만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아니 여보 뭐해? 응?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당신 좀 쉬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 좀 쉬어. 이리 와. 당신 이리 힘들잖아. 이리 와요, 글쎄. 이리 와. 여기 앉아 좀 쉬어. 앉아 쉬어. 이제 다 끝났는데 뭘 내가 하면 되지. 한결같이 저를 챙기고 사랑해주는 남편의 마음이죠. 내가 복이 많아서 저런 남편하고 저렇게 사는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 하여튼 약속한 거는 하나하나 다 이뤄나갔어요. 자기가 나한테 약속했던 거 지금까지 앞으로도 아마도 계속적으로도 몸이 따라주는 걸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은. 어느새 찾아온 봄. 활짝 핀 꽃이 저희 부부의 인생 같습니다. 잘 살아라. 이 꽃 보니까 벌써 봄이 왔네. 아 그러니까. 아, 옛날에는 참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약간의 봄이 온 것 같네. 좋은 것도 많이 보고 그러고 행복하게 삽시다. 네. 오래오래 우리도 건강하고. 화이팅! 화이팅! 나의 울타리가 되어준 당신 고맙습니다.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자 주인공 김찬영 선생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두 분은 묵집 사장님이 아니라 무슨 예술 관장님 같으세요. 미술관 관장님? 아니면 의상실 회장님, 그렇지, 사장님 그렇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맨 처음에 두 분 어떻게 만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미용을 했고요. 네. 우리 남편은 이발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 우리 남편이 이 살아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같이 도와주면서 살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살아온 얘기 어떤 얘기를 하셨었어요? 기억나세요? 아, 한 가지는 좀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그랬던 것도 있고. 성공하셨네요. 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동정심을 얻으려고 했다기보다 실제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또 옆에서 어린 나이서부터 봤고 그래서 이제 소년 가장으로 살았다고 보면 되죠, 저는. 네. 그럼 몇 살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13살부터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발소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40원씩 하루에 일당을 받아서 살았는데 저녁에 40원 일당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집까지 뜁니다. 왜 뛰냐?
거기 오다 보면 빵집도 있고 뭐 어? 제과점도 있고 뭐 이랬는데 40원을 가지고 가야 우리 집에 가서 보리쌀이라도 팔아먹는데 내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뛰는 거예요. 딴 생각이 안 나. 아, 그럼 안 나게끔. 이런 얘기들을 샥 하니까 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막 이제 그런 마음이 그렇기도 했고 네. 잘생기셨네요. 근데 진짜 그것도 반하셨죠? 아니에요? 지금이 더 잘생겼어. 지금 다 잘생겼어. 아내한테 그러면서도 미안한 일이 제일 미안한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일 미안한 건 뭐 집사람을 그 떼미는 걸 학원을 보냈어요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는 남탕에서 오고 집사람은 여탕에서 오고.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정말 뭐 여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 죄스럽고 미안합니다. 아하. 내 아내만큼은 고생 안 시키려고 했는데 예.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신혼초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네요. 네. 남편이 너무 먹고 살라고 노력하면은 뒤에서 나라도 도와줘야지.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항상 챙겨주시는 거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팀목이 곧 남편인 거를 나는 살아가면서 계속 느끼고 살았어요.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그 고마운 마음을 이 배에 담았습니다. 자.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당신 가족을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기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몸도 약하고 투정도 많은 나를 보듬어주고 든든하게 지켜준 당신 고맙고 사랑해요. 지금처럼 우리 오랫동안 함께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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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 감사패 아내한테 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셨다고 네, 하는데 당연합니다. 예. 제가 받을 몫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 집사람 겁니다 이거는. 아, 예. 그 고마운 마음 예. 한번 표현해 주시죠. 예, 예. 여보 정말 고마워. 어? 내가 당신한테 줘야 될 것을 당신이 받아. 당신이 받아야 아니, 돼요. 나는 아니. 당신이 받아. 저기 이거 하나 더 준비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가져오도록 해요. 당신 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받아요. 아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이제까지 고생한 거 기억이 안 날 만큼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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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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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인생톡 공감톡 주제가 극한 인생이었는데 이 두 분의 얘기 듣다 보니까 야 못지않게 정말 힘든 과정을 겪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이렇게 웃는 날이 오는 거겠죠. 지금 힘든 길을 가고 계시다면 저희 황금연못이 여러분을 늘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방송까지 출연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합니다. 진짜 고마워.